약속해. 무덤까지 갖고 간다고? 응, 약속할게. 어떡하지? 엄마의 역습. 어머니께서 복수하시려나 봐. 복수? 아, 그럼 저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유, 9시 뉴스 나올 일 있어? 그렇겠지.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말하면 안 되겠지? 아니,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? 계약 부부라니. 아, 분명한 사실이니까 안 믿으려면 더 이상 듣지 마. 이거 안 믿으려는 사람한테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다고. 너 진짜 틀림없이 들은 거야? 그래, 이런 터진 거고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만 남았어.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, 아무래도 엄마가 1,000만 원짜리 땅을 2억으로 사기당하고 난 다음에 완전 확 돌변한 것 같아. 복수의 화신으로. 나 같아도 열받아서 쓰러질 일이야. 아니, 걔도 안 물어갈 땅을 2억이라도 속여서 어떻게 재산 포기각서를 받아내냐? 엄마가 오죽했으면 저렇게 확 도시겠어. 아버진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. 그래서 형은 어떻게 할 건데? 뭘 어떻게? 나라고 뭐 뾰족한 수 있냐? 참, 당분간 성수님한테는 비밀이다. 쪽팔리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? 너나 제수씨한테 입 조심해. 벌써 얘기했어? 아주버님께는 비밀이에요. 진주 아빠도 말안 하기로 했어요. 아우, 참, 나도, 누가 알까봐 그냥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. 복수 혈전이죠. 복수 혈전?